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용띠입니다. 용띠예요? 네, 용띠분들. 근데 다 용띠분들 다 보는 게 아니고 네. 4월생, 5월생분들. 그렇죠. 4월달하고 네. 5월달이 이제 생일이신 분. 네. 그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 저기 용띠분들 이민년 한 해예요. 4월달이고 5월달이신 생일이신 분들은 네. 거래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서비스 계통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3, 4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네.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래가 조금 있으실 거고 오, 네. 뭐 운수 사업이라던가 네. 유통 쪽으로 있으셔도 네. 4월 달, 5월 달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일단은 운세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분들도 네. 역시나 또 삼재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앞전에 봤던 쥐띠분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용띠분들도 운세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띠분들도 들어오는 삼재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근데 상반기보다 네. 하반기로 갔을 때 네. 이제 또 성향에 따라서 좀 상문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상문이란다는 건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던가 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갖고 곡소리가 난다 좀 소리가 나와요. 근데 용띠분들은 뭐 영업사원이시다던가 서비스 계통으로 있는 분들이 네. 금전 쪽으로도 좋게 들어옵니다. 나쁜 거 없어요. 들어오는 삼재 상반기 4월달 5월달 네. 생일이면서도 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오, 네. 이 용띠분들 운세는 뭐 아까 잠깐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뭐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또 사람이 운세가 좋다고 하면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게 금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영업사원이라던가 보험하시고 네. 이런 분들 있으면은 네. 계약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수업이라던가 유통 쪽으로 계시는 분들도 네. 조금 좋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우리 저기 유통 쪽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 네.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셨는데요. 네. 4월달이라던가 5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네. 내 물건이 많이 나간다 그래요. 뭐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택배야 뭐 지금 뭐 코로나를 떠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불경기는 아닌데 네. 그래도 내 물건이 자꾸 나가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금전 운으로 내 것이 있다가 나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 좋은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판매를 해야 본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쨌든 본인의 물건을 판매하고 네.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계약을 성취하고 이것 자체는 금전 운으로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요. 네. 저기 우리 용띠분들 네. 우리 식당 하시는 4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음식을 이제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장사 잘 됩니다. 손님이 저 4월달이 네. 용띠시면서도 4월달이 생일이신 분. 아, 4월달이요? 그렇지, 여자분. 아, 특히 여자분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반찬 많이 해놓으세요, 음식. 아, 손님이 많이 온다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단체로도 주문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식당 하시는 분, 네. 뭐 분식점도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분들, 4월달이신 분들, 용띠분들, 네. 식당이나 이런 것 좀으로 하시는 분들, 네. 서비스잖아요. 네. 그런 분들, 뭐 개개인 손님도 있지만 단체 주문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띠분들의 애정운 쪽을 또 알아볼 텐데 네. 인간관계나 애정운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리 또 용띠분들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럴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러는데 네. 이 고집이 또 있다 보니까는 네. 내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용띠분들은 4월달 5월달이신 분들은 네. 누군가하고 은원공론을 하더라도 네. 그 은원공론 한 사람의 의견이라던가 네. 그런 걸 무시하지 마시고 네. 받아주셔야 돼. 아, 네. 왜냐하면 은원공론을 주변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네. 용띠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은원공론은 했는데 네.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다섯 사람에서 의논을 했으면은 예. 세 사람은 나가고 두 사람이 남습니다. 아. 그래서 의논 공론 하신 분들을 존중해 주고 네. 뭐 나하고 의논 공론을 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무언가를 또 이제 결정을 내릴 때 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이고 네. 이 용띠분들의 건강 쪽을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아까 이제 뭐 택배나 네. 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네. 또 그런 분들은 건강운이 좀 어떨지 우리 또 용띠분들 4월달 5월달이신 분 남자나 여자분들은요 네. 누군가로 인해서 내 몸을 다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서비스 계통이겠죠. 이런 것도 네. 이제 봉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간병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가셨는데 네. 뭐 이제 환자분들이라든가 내가 보호하고 있는 분들을 구축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자리 보전하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으킨다든가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리 쪽으로 많이 다치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허리 다치는 게 나로 인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같이 하면서 다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허리로 다치다 보면 그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벌러 나갔다가 내가 돈을 못 벌고 내 몸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하시는 분들은 네. 요양 그 보호 쪽으로 계신다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네. 용띠분들이요 4월달 5월달이신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쉽게 말하면 허리를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허리요? 네. 허리 같은 경우는 진짜 또 한 번 다치면 계속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가 네. 우리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다치게 되면은 조금만 다치고 우리가 잠을 잘못 자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삐끗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몸 자체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허리 한 번 삐끗하면 그렇죠. 계속 그 다음부터도 계속 삐끗하고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질병이기 때문에. 예, 후유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 용띠분들 건강 운세까지 봐주셨는데 용띠분들이 건강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이 혼자서 다친다기보다는 네. 누군가로 인해서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그렇죠. 그 흐름이 있고 그 특히 허리 조심하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용띠분들 일단 뭐 금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나왔지만 건강 네. 쪽에서는 조금 네. 조심해야 될 정말 허리 많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용띠 4월 5월생이신 분들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년 호랑이 한 해에요. 저기 용띠분들 4월달 5월달이신 분들 좀 상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월달 4월달하고 5월달이 생일이 아니신 분들도 상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문 같은 집을 갔다 온다던가 내 상문이 들었을 때 남이 집이라던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상문을 갔을 때는 조심해서 갔다 오시고 네.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선생님이라든가 주변에 물어보고 이렇게 상문집을 가셔야 되고요. 내 주변에 또 상문으로 인해서 곡소리가 나면은요 좀 자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이팅하라고 인사인데 화이팅이 네.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상문을 우리 4월달 5월달이신 분도 있지만요 상문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